그런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은 카드 섹션.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면서 이걸 왜 하나 하기로 했는데 되게 기대 많이 했어요. 그거 카드 섹션 하나 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많이 실망했어요. 이 정도로 안 들어줄 줄은 솔직히 몰라가지고. 하지만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90여 분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16분 동안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응원이 잠시 중단됐는데요. 아니 안 돼 안 돼. 손흥민 간다. 와 역시 흥민이. 역시 손흥민. 오 됐다 이거 됐다. 부자처. 오 됐다 이거 됐다. 부자처. 두 축구꿈나무도 경기에 푹 빠졌습니다. 전광판이 17분을 가르치고 응원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함성과 함께 다시 이어진 카드 섹션. 반응이 없어 썰렁했던 아까와 달리 일사불란 선명한 응원 문구가 경기장 안에 물결칩니다. 더불어 응원 열기도 더욱 고조됩니다. 90분간 선수들 못지않게 관중석에서 땀 흘리며 뛰는 붉은 악마들입니다. 경기만 뛰다가 직접 이렇게 목청껏 응원을 해보기는 두 꿈나무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인데요. 처음인 것 같아요. 두근두근대고 이렇게 웅장함 즐거운데 이게 순간순간 선수들이 좀 잘 못할 때도 좀 답답함도 있고. 이제 깃발을 흔들 차례인 규훈이. 이게 앉아서 응원할까? 아니야. 아 이거 기대 응원할까? 아 어떻게요? 아니 이렇게 써요? 아 응원! 깃발은 경기 흐름과 응원가에 맞춰 중간중간 투입되는데요. 어떤 응원가를 하느냐에 따라 돌아가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깃발은 응원가 박자에 맞춰 리듬을 타고 동작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반에 엄살 피우며 걱정했던 규훈이 맞나요? 태극기 휘날리며 적진에 뛰어드는 전사의 모습이 이보다 씩씩할까요? 규훈이 늠름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어땠어? 네, 힘들어요. 한편 그 시각 20도 붉은 악마들 틈에서 응원이 한창인데요. 왔다! 뭐야? 대한민국 코리아 대한민국 코리아 저 누나 이렇게 오니까 재밌지? 아까가 재미없었을 거야. 규훈이와 승우, 이렇게 누군가를 열렬히 무조건적으로 응원해 본 적 있을까요? 붉은 악마들과 함께 외치고 함께 땀 흘리면서 두 아이들은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에서의 열망과는 달리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아 안타까운데요. 전반 43분 갑작스런 역공에 결국 선제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관중들도 순식간에 실점에 당황한 듯 어안이 벙벙한데요.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은 관중석. 결국 1-0으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돌먹은 게 좀 아쉬워요.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럼 이제부터 의미 저희가 응원을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다시 후반전. 심기일전 선수들의 몸놀림도 빨라졌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쉬움의 탄성만 계속 이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에겐 응원이 더 필요하겠죠? 붉은 악마들과 아이들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보는데요. 하지만 오늘 승리의 여신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대0으로 경기 종료. 끝났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붉은 악마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원래 처음에 이길 줄 알았는데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전하던 선수들의 신경쓰니까 출정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돌아보기보단 앞을 봐야겠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 출정식이 시작되겠습니다. 6월 18일 러시아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붉은 악마와 함께했던 뜨거웠던 한 주, 승우와 규훈이 두 축구 꿈나무들에겐 무엇이 전해졌을까요? 붉은 악마들 덕분에 국가대표가 발전한 것 같아요. 하루빨리 성장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돼서 붉은 악마들한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응원도 해보고 하니까 좀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뛰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붉은 악마분들이 응원해주시니까 저도 그런 응원 한번 받아보고 싶고 받아서 또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함께 땀 흘릴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BS 리얼체험 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